아, 제가 저희 부모님 집 싱크대를 왔는데, 이 싱크대에 이 케이블이 물이 새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걸 교체하려고 하고요. 교체할 땐 요거를 바꿔주고, 지금, 자, 부품으로 이런 케이블 준비했고요. 이거 교체만 하면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우선 작업 전에 가장 먼저 이 밸브를 잠궈주시고, 난 다음에 또그 다음에 지금 물이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풀때 물이 일로 내려가게 해주셔야 되고요.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물이 흘리기 때문에 이미 받쳐놨고요. 지금 교체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저는 여기 있는 걸 풀었어요. 여기 이렇게 풀었고, 그 다음에 이걸 위로 당길 거예요. 위로 당길 때는, 자, 이쪽에 있는 이걸 풀러서 당겨야 되는데, 잠시만요. 이거 테이프 때문에 안 나오네요. 이거 테이프를 끊어야 되겠습니다. 지금 호스를 이 안쪽에서 당겨서 뺐습니다. 뺐고 새 호스를 이쪽으로 집어넣을 거예요. 이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집어넣어야 돼요. 그리고 여기 공 패킹인데 이거 분리 제거해 주시고, 자, 이렇게 넣어 주시고, 여기는 유리 감아 주시면 돼요. 지금 여기를 제가 연결했고요. 그 다음에 이 추를 달 거예요. 추. 이 추는 이게 내려오기 편하게 해주는 거고요. 지금 추를 할 겁니다. 지금 무게추를 달았습니다. 이 무게추는 요거를 당겼다가 다시 넣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마무리로 제가 물을 다시 나오게 하겠습니다. 제가 정상적으로 작업이 됐다면 물을 틀어주고, 그 다음에 여기도 물을 틀어주고, 물이 이상 없이 나와야 돼요. 물 이상 없고요. 여기도 이상 없고, 그 다음에 여기도 물이 새는 게 없습니다. 오케이. 이상, 싱크대 수전 문제로 발생됐던 거, 케이블 교체 작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